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또 한 번 레전드 무대를 예고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씨가 출연을 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회가 방송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인 TV조선 채널을 통해 4회 예고편 편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은 학창시절 추억의 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모습이 담겨졌는데요. 이어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트로트로 하나가 된 신청자분들과 추억을 되새기며 학창시절에 많이 듣거나 그 시절 명곡들을 신청곡으로 선택을 하고 현장을 감성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제작진 측에서는 탑7은 무대마다 새로운 면모들을 뿜어내면서 매일 트롯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며 임영웅이 감성으로 적신 무대에 노래방 기계도 응답, 신청자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지 방송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방송이 되는 4회에서는 한 신청자분이 임영웅씨에게 진한 감성이 묻어나는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으며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즉석에서 명품 성대를 가동했고 감성 장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찰떡같이 신청곡을 열창했습니다. 이에 탑7 멤버들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임영웅씨가 받은 신청곡 곡명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에도 100만뷰 돌파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임영웅씨가 부른 상사와도 100만뷰가 넘었고요, 스페인어로 완벽하게 불렀었던 데스파시토도 100만뷰가 넘었었죠. 이번에도 과연 100만뷰가 넘을 것인지 무척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임영웅씨가 출연하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4회는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와 영기씨가 임영웅씨를 칭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트롯TV 유튜브 채널에는 트롯 편의점 미스터 트롯 김호중에게 임영웅이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에서는 김호중씨가 영기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김호중이 바라본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임영웅은 임영웅이다, 히어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영웅이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 말하듯이 노래해주는 가수가 큰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웅이는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 동갑이지만 영웅이 스타일을 보면서 많이 공부했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영기씨도 임영웅과 현역 A조에서 같이 하지 않았나, 술도 먹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속도 깊은 친구고 실력이 있는 친구고 포부가 강한 친구다 라고 말해 김호중씨는 인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기씨는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이다, 리더십도 있고 코믹도 있다, 영웅이가 미스터트롯을 어떤 각오를 하고 나왔냐고 묻길래 마스터 오디션만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영웅이가 저는 우승을 하려고 나왔어요 라고 하더라, 그게 전혀 건방져 보이지 않았다, 우승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승하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어린 친구에게 굉장한 카리스마를 느꼈다, 실력은 워낙 출중하니까 인성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화보 촬영에서 눈부신 비주얼을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W코리아의 공식 SNS에는 임영웅, 영탁, 장민호, 김희재, 미스터트롯 4인이 모였다? 마이크와 함께 한 무대가 아닌 화보 촬영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보다 둘, 둘보다 넷이 같이 있을 때 더욱 자연스럽고 케미가 좋았던 촬영, 개인별 비하인드 영상은 내일부터 4일간 W코리아 맨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임영웅씨와 영탁씨 그리고 장민호씨와 김희재씨가 완벽한 슈트핏을 보이며 화보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네 사람이 한없이 장난스럽다가도 때로는 진지하게 화보에 임해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단체 컷에서는
캐릭터는 저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더불어 상큼 발랄한 의상까지 소화를 해냈는데요. 이를 접한 팬분들은 실제 화보가 너무 기대되어 분위기만 봐도 너무 훈훈합니다. 아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매력적인 모습이 담긴 화보는 W코리아 5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명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